지난 주말 우리나라에 비와 눈을 뿌렸던 저기압은 멀리 오츠크 해로 이동해가고 우리나라에는 중국 쪽에서 옅은 구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남쪽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경에 또다시 거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와서 짧지만 거칠게 몰아칩니다. 3월 21일은 춘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오늘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폭탄 저기압은 멀리 캄차카 반도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중국 남부에 전선이 걸려 있습니다. 정체전선입니다.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남과 북의 세력이 큰 기단이 대치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장마전선과 같은 것이 정체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덮고 있고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정체전선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일본 남쪽 해상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전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립니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저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덮고 있어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중국 대륙에서 이 고기압들을 밀어내는 거대 저기압이 다가옵니다. 웨더 뉴스의 주간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22일 화요일에 정체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23일 수요일 정체전선은 일본 먼바다로 물러나고 있고 24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그러나 25일 금요일에 중국 대륙에서 저기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6일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관통합니다. 이 저기압은 이동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은 한나절 정도에 불과하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디로 주말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디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심야입니다. 중심기압 1001헥토파스칼 저기압이 서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인천에 상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그대로 서울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전역에 빠짐없이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날은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해안가에는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와 강한 바람의 폭풍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을 향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주로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기온은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의 기온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이 부근에 있고 이 저기압 중심을 향해 남쪽 따뜻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상당히 오릅니다. 영도선은 북한과 중국 국경까지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기온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면 저기압은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돌아옵니다. 웨더 아이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벚꽃 전선이라고 하죠. 벚꽃 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귀포가 3월 20일 개화합니다. 벌써 벚꽃이 피었겠네요. 광주, 전주가 3월 22일, 부산이 3월 24일, 대구가 3월 26일, 대전, 청주가 3월 27일, 그리고 서울이 3월 28일입니다. 강릉이 3월 31일, 그리고 춘천이 4월 5일,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벚꽃 개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5일에서 13일 빠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것은 개화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가 됩니다. 서울이 3월 28일 개화한다면 4월 4일에서 5일경이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